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두들 우리 이한 씨를 좋아해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바로 이 보조개입니다. 그렇죠. 지금 바로 말씀을 안 하시고 보여주셨죠, 직접. 그냥 포장할 것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라서. 그리고 그게 다 네. 뽀록나는 것들이라서 그걸 너무 멘트가 알아서. 살아있네요. 자, 어떻게 뽀록나나 바로 보여드립니다. 네? 뭐라고? 뿐만 아닙니다. 서정훈 씨에게는 고급 스킬 들어갑니다. 설마, 어우, 거긴 안 돼? 아니야. 거침이 없습니다. 여기도 보세요. 좀 민폐해야 해서 눈치를 좀 봐야 돼, 사람 웃자. 눈치를. 쭉, 자연스럽죠? 그리고 미스 개다리 진 댄스로 마무리. 사실 뇌생남이잖아요. 네. 이현 씨는 어떻습니까? 뇌생남보다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. 그렇죠. 내가 섹시해봐야 뭐 하겠어요? 뭐 네. 말하고 뭐. 그럴 때는 뭐 좋을 수는 있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저는 더 좋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2년째 열애 중인 윤계상 씨는 마음이 따뜻한 남자겠죠? 사실 이하민 씨의 첫 방송 출연은 1990년 8살 때 출연한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그리고 2009년 미스코리아의 이미지를 벗고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. 배우 이한이의 이름을 알린 건 아마도 2010년 MBC 드라마 엘페스테 핫하겠죠? 어떨 때는 카리스마 넘치게 가끔 아주 털털하게 작품의 흥행 여부를 떠나서 매 작품마다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배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한이 씨. 거미줄을 바르지 그랬느냐. 맨날 내 돈만 따가. 나와 또 가는 자죠. 촬영 당시 스텝 한 명 한 명에게